보마. 자, 오늘은요, 간편. 네, 간편. 암 통원, 암 치료, 암 수술비, 뭐 여러 가지 저 보험과 함께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D사의 11월 간편은 싹 다 설계 의뢰해 주세요. 뭘로? 355 보험으로. 갑자기? 자, 355 보험이 왜 그러냐면, 3개월 이내 2번 수술 재검사, 5년 이내 2번 수술, 또 하나 5년 이내 6대 질환, 암, 뇌졸중, 뇌출혈, 심장판막, 협심증, 간경화, 이런 부분들을 고지만 하고 가입이 되는 유병자 간편보험 중에 가장 저렴한 355 보험. 근데 5가 5년이 아니고 3에 대해서만 2번 수술만이면 싹 다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맞춤 경각, 죄송해요. 맞춤 경증 우대예요. 355 플랜. 제가 보호망이 설계해봤는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10월달, 9월달 335 가입하신 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철회 아니면 해지 후에 다시 가입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보험료가 약 22% 정도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자, 22% 단순 계산이 2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1년이면 24만원, 10년이면 240만원, 20년이면 48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480만원.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일단은 그 내용들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신상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 보호망 이 영상 찍고 이따 11시에 또 하나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일반암 1억 2천과 전이암 6천만원 그리고 기타 부정맥 6천만원 그런 플랜 이따가 밤 11시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설계사분들 지점에서 따로 교육을 해주겠지만 언제 기다려? 빠른 정보와 트렌드는 곧 돈이랑 곧 실적과 연관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보호망 채널에서 빨리 습득하시고 공부하시고 배우셔야 되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 전에 가입된 보험 내용과 꼼꼼히 비교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가입하시기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맞춤 경증 우대예요. 355 보험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355 플랜 예외 질환이 확대가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2번 수술 이력 직전 3년 초과 고객 인수예요. 2번 수술 이력이 직전 3년 초과되면 100% 인수가 된다는 겁니다. 대상은 퇴원한 지 3년 된 고객, 수술한 지 4년 된 고객. 이 부분들은 기존에는 335나 345 보험에서 11월부터는 355 보험으로 인수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고지사항은 35335 고지사항인데 355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잘렸네 위에. 자, 고지는 335, 인수는 355.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번 수술 병력 고지는 335고요. 보험료는 35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더 저렴한 보험료예요. 일단은 315 간편 고지. 그리고 우리가 보험 상품은요. 315가 있고요. 그다음에 325가 있고 335가 있고 345가 있고 355 보험이 있어요. 아, 뭔 놈의 간편 유병자 보험이 이렇게 많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 보험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험료도 이렇게 비싸게 받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보험회사도 멀쩡한 사람과 병력이 있는 사람 당연히 차등해서 가입을 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자, 315가 보험료가 가장 비싸요. 315가 15만원. 근데 325는 137,000원. 약 9.3%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335는 131,000원. 약 4% 정도. 그리고 지금 131,000원에서 345는 123,000원. 약 6% 정도. 345에서 355가 약 4.1%가 저렴하다는 거죠. 근데 355 보험으로 가입하면 되지만 일단은 5년 이내 2번 수술을 보기 때문에 예전에 뭐 3년 이내 2번 수술만 봤던 사람들은 일단은 35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년 전, 5년 전에 2번 수술하신 분들은 355 보험은 가입이 안 되잖아요. 335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고지사항은 3, 4, 5이기 때문에 3년 말 입원 수술만 아니면 프리패스. 하지만 보험료는 3, 5, 5 보험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무 사고 기간 기다릴 필요 없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3, 5, 5 즉시 가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런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완전 대박! 자, 여기 보시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D사에 고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고지사항. 제가 상품 그 설계를 직접 캡처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간편 고지. 네, 상품이 355예요, 이 상품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355 보험에 플랜이 있어요. 우리 설계사분들, 플랜을 설계하다 보면 여기 보시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있죠? 플랜을 보시면 일단 여러 가지 플랜이 있어요. 여기 플랜. 여기 플랜 중에서 상품은 355 플랜인데 여기 보면 355 플랜으로. 그래서 뭐 30년 납 아니면은 뭐 20년 납 하시면 되고요. 335나 아니면 345 질문지가 완전히 삭제가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55 우대 플랜으로 한 다음에 355 대통합으로 하시면 돼요. 335나 345가 아예 없어졌고 355만 있다는 겁니다. 355만. 자, 이제는 남아건 나에게 맞춘 건강보험 경증 우댄 355 플랜으로 아주 저렴하게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뭐라고 나와 있죠? 네. 335 간편 고지. 345 간편 고지. 이런 고지는 335 3년 이내 입원 수술만 고지하시고요. 4년, 5년째 환자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인수는 355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돼요. 그냥 결론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험료는 355처럼 가장 저렴한 하지만 고지사항은 335로 가입을 하시면 대박이라는 겁니다. 자, D사께 예전에 K사를 보고 베꼈어요. K사가 335 고지사항이 있는데요. 335 유병자보험. 근데 고지사항은 315 고지사항이에요.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고지하면 되고요. 보험료는 335 보험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35 간편 플랜 안에 315라는 고지사항 플랜이 있기 때문에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입원 수술 같은 경우는 뭐 325나 335로 가입을 하시면 걸리는데요. 1년 넘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외 질환에 포함이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진짜 중대 질환, 뭐 입원 수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335나 355로 저렴하게 가입을 원하지만 예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제한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자니 315 보험으로 가입하면 초간편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는 거죠. 하지만 K사가 315, 1년만 입원 수술 고지만 하면 가입이 되는 상품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335 보험료로. 똑같이 D사에서 보고 베낀 것 같아요. 원래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사에서도 고지사항은 335인데 보험료는 20% 저렴한 355 보험으로 가입 내용과 그리고 335보다 355가 보장 한도와 보장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보험료와 보장 여러 가지 면에서 335 고지하고 보험료는 355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퇴원한 지 3년 된 고객. 예, 11월 355 즉시 가입을 하세요. 이 모든 보장은 저렴하게 보험료, 표적항암, 비갱신형 1억 원까지 가입이 돼요. 우리가 비갱신형 1억 보험료가 좀 비쌀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갱신형은 평생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저렴해 보이지만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평생 내는 것보다 딱 20년간 납입하고 90세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1억짜리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2년 전에 라이나에서 표적항암 처음으로 만들고 KB 손보에서 표적항암을 손보 최초로 만들었어요. 2년 전에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했는데 지금은 5분의 1, 10분의 1 수준으로
한 10배 정도 올라간 것처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어요. 처음에 맞는 담보는 어떻게 손해율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저렴하게 나오지만 손해율이 점차 높아지고 지금 표적화합 약물 치료비로 보험 청구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요, 처음에 나왔던 담보를 빨리 가입하는 게 따봉이다, 따봉.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 지적 치료비 50만원 드릴게요. 부정맥 I 49 1000만원 드릴게요. 그리고 업계 유일하게 뇌동맥류 뇌깔이죠. 뇌깔이 수술비가 나오는데 국내 최초로 뇌동맥류 I 67.1 진단받으면 500만원 드릴게요. 얼마요? 50만원 아니에요. 500만원. 영어 하나 더 붙어서 500만원.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진단비 고당 대통처럼 500만원 한 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지는 335 법. 그러나 일단은 인수는 355 보험 인수나 아니면 보험료 가입 금액은 355 보험료로 준비하시면 대박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인수질환 예. 자, 인수질환 종류가 아니라 2번 수술 기간만 물어보세요. 2번 수술만. 자, 유병자 한 가지 질문. 2개월만. 3개월 아니고 2개월이에요. 그래서 ENO죠. ENO. 요즘에 3개월 안 봐요. 촌스럽게. 딱 2개월만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하고요. N은 뭐 325든 335든 이 중간에 2번 한 거에 따라 예외 질환이면 저렴하게 255로 그리고 예외 질환이 아니면 뭐 235나 245나 225나 이렇게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오는 5년 이내에 6대 질환 무려 681개 즉시 인수가 가능하고요. 업계 유일하게 최저 간호간병 60일까지 그리고 S사 예외 질환 H사 예외 질환. 하지만 3년 전에 디스크 수술 입원했어요. 4년 전에 교통사고로 10일 입원했어요. 예외질환 유무 따질 없이 무조건 355 보험으로 약 22%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가입하면 보험료가 23%가 할인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3년 10월달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일단은 335로 143,817원 가입하신 분들. 하지만 이번 달에는 11월 달에는 355 보험으로 124,533원으로 약 23%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김 사장이요. 내가 11월에 DB손보 가입했으면 보험료 23%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니 왜 아이 말하니 말이니 전혀 안 똑같니?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썰렁해지네. 네. 아, 이 분위기 어쩔 거야? 이 분위기 어쩔 거야? 분위기 썰렁한 분위기.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장첸이 나와가지고, 저는 장첸만 나오면 우리 구독자 장첸분 그냥 똑같이 쫓아내. 예. 네. 예,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내가 돈 받으러 왔는데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그러면 썰렁하니까 바로 넘어가야 되니? 자, 여기 보시면 GOD 멤버 윤계상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뇌동맥류 수술을 받아서 화제입니다. 물론 우연히 발생한 뇌동맥류 진단받고 다시 살 수 있다고 기회를 받은 것이 생각이라며 몰랐으며 어느 날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창채님 왜 아이 말했니? 맞습니다. 자, 일단은 무사고 계약 전환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처음에 비싼 305 가입하다가 1년 이후에 315 325, 335, 345, 355로 계속 보험료가 무사고 시에는 보험료가 할인이 된다는 겁니다. 최고 49%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록으로. 그래서 이렇게 무사고 시에 처음에 내가 비싼 305나 315, 325 보험으로 가입했지만 내가 보험 청구 없어 하신 분들은 보험료 매우 저렴하게 355 최종 단계 49% 할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계약 전환 제도 디자인은 먼저 나왔는데요.
작년에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딱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는데 9만 1000원 가입한 사람이 7만 5천원으로 실제 1년 뒤에 11월에 가입하면 16,218원이 약 22%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사고 계약 전환제도 일단은 간편. 네, 일단은 여기도 보시면 있어요. 일단은 10월 달에 가입한 사람이 여기 설계번호 어떻게 있죠? 네, 설계번호. 이 설계번호가 있는데 10-3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10월 3일에 가입하신 분이에요. 자, 보장 담보를 50% 무해 지형으로 했는데요. 일단은 315는 127,000원, 325는 112,000원 이렇게 상품에 따라 틀려져요. 상품에 따라 10월 달에 내가 335 보험으로 가입했다. 근데 이번 달에는 335나 345 보험 말고 355 보험으로 가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거 차익이 몇 프로예요? 거의 2만원 차이. 2만원 차이기 때문에 103,504원 가입하신 분들이 이번 달에 355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약 88,207원이 거의 11월에 가입하시면 15,297원이 할인을 받기 때문에 약 17%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설명 예시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아, 대한민국 사람 저 보호망이 말로 떠들어봤자 못 믿어요. 사람은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설계 화면 캡처해서 저 보호망이 실제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10월 3일날 또 가입하신 분이에요. 예, 10-3 여기 나오잖아요. 10-3 그래서 325 가입한 사람들 152,000원 그리고 143,000원 그리고 345는 143,000원 그리고 355는 124,000원이에요 약 345, 143,000원과 355 거의 얼마 차이죠? 거의 2만원 약간 못된 차이. 근데 저번 달 335 가입하신 분들 이번 달 355 보험이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10월 달에 143,000원 가입하신 분들 지금 124,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16% 저렴한 19,300원이 세이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안보험 이것만 기억하세요. 안통원 첫 번째는 70만원. 지금 암통은 11월 달 한시적으로 70만원 가장 높은 한도. 훈구가제가 75만원, DB손해보험이 70만원. DB 가입하고 훈구 가입 안 돼요. 저번 달에는 응급실 내원비가 D사 가입하고 그 다음날 S사가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달에는 D사가 승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암통은 D사 70만원 가입하고 내일 H사 가입이 안 돼요. 15일 일단 영업일 기준으로 빨간 날까지 포함해서 주말 포함해서 15일 후에 엣지 화재가 가입이 가능하다. 누적은 70만원까지만 가입이 된다는 거. 두 번째, 표적항암 비갱신형으로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표적항암. 그래서 비갱신형 20년 나 90세나 100세 만기하면 비갱신형하면 보험료 좀 비싸요. 저 보호망 인정할게요. 하지만 20년 납입하고 100세나 90세까지 보장받는 게 낫지 갱신형으로 하면 손해율 높을 때마다 보험료 계속 올라가고요. 노후 때도 내 용돈벌이 하기도 쉽는데 보험료 납입하기 매우 매우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항암이나 뭐 카티, 요즘에 농협손해보험에서 면역항암이 새로 나왔잖아요. 카티 포함해서 14개인가 몇 개죠? 17개 의약품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면역항암 이것도 시간되면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아, 너무 많어. 신상품 올릴게. 정말 너무 많어. 미치겠어요. 할 말은 많은데 체력은 딸리고. 하, 진짜 저 보호망이 쌍둥이였으면 좋겠네요. 두 명. 그러면은 두 명이 동시에 올리는 거예요. 자, 너네 DB랑 삼성에 나는 저기 KB랑 메리츠 할게. 그러면 여기서 아, 몸은 하나인데 상담받으랴 설계하랴 뭐 아, 자, 그 또 조직 또 하랴. 아우, 자, 일단 100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일단 100. 네, 열심히 일했는데 저 어떡하죠? 네, 암치 같습니다. 자, 비갱신형으로 표적 항암 1억 이거는 가입을 무조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은행 할 때 하나에서도
이번 달까지 또 두 대리점에서만 피대리점에서 하나보로 저기 아이사랑 그 다음에 G대리점은 왜 표적항암 약물치료비 1억까지 인수해 왜 대주고 우리 피대리점은 안 해주냐 엄청 이 애치 손보사에 못살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못살게 굴었다고. 하지만 결론은 피대리점은 삑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 5천밖에 가입 안 돼요. 1억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는 딱 두 군데만 된다. 근데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 1억짜리 비갱시험과 이 표적항암 1억짜리 같이 가입하면 비갱시험을 빨리 20년 30년 납입하고 90대나 100세까지 납입하면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암수두비 암수두비도 매우 괜찮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암수두비가 일단은 체증형 만약에 1000만원짜리 가입했으면 두 번째 수술했을 때는 1300, 그 다음에는 1600. 이게 30%씩 계속 유사암 수술비, 암수술이 계속 30%씩 체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335 같은 355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부분. 하지만 저 보험왕 이런 암 진단비 플랜과 좀 더 깊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린이 보험에서 어린이가 빠졌죠. 15세 90세 만기 요렇게 해서 보험료가 55,000원 납입을 해요. 30년나 90세 그래서 질병수습이 들어가고요. 뭐 1호 그 다음에 네 10년 이후에 요즘에 질병수습이도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한데요 10년 뒤에 일단은 종수습이와 종수 그리고 질수가 모두 10년 뒤에 이거 왜 이래 이게 마우스가 이래 예 10년 뒤에 곱하기 2배 체증형으로 곱하기 2배가 나옵니다. 체증형 그래서 수수비가 10년 뒤에 디사 같은 경우 10년 뒤에 2배로 나오는데 보험료가 좀 비싸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5,0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암 1,000만원 그 다음에 유사암도 넣어드렸고 거기다가 전이암도 1,000만원 넣어드렸고 더블페이암 2,000만원 더블페이암 유사암도 넣어드렸고 체증형 암수두비 모두 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48,000원 15세 90세 만기로 해서 48,000원으로 암진단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200만원 20%니까 일반암에 그리고 전이암 1,000만원 더블폐암치료비 2,000만원 더블폐암 3,000만원 그 다음 밑에 암수두비 1,000만원 이렇게 여러가지 넣어드렸어요. 자 더블폐암 잘렸는데요 기존 암 진단비랑 누적을 안 봐요. 두 번째는 담보 하나로 수술비,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전부 보장이 가능하고요. 전이암, 재발암 모두 다 면책 기한이 없어요. C77 전이암 그리고 C78, 79, 80, C80까지 욕하는 거 아니에요. C80까지 일단은 전이암과 특정 전이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반암은 최대 2억까지 보장이 되고요. 저렴한 보험료로 그리고 관여수술 최대 5,000만원까지 표적항암 1억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신의료 항암도 10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표적과 양성자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더블 페이암 치료비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더블암 페이 예, 자 더블 페이암은요 일단은 치료를 받고 나머지 유사암이나 전립선 유방암은 제외되는데요. 1점 내가 만약에 계약일로부터 여러 가지 수술하고 진단받았다. 그러면 뭐 0.5점, 1점을 플러스해서 나중에 뭐 가입금액을 일정 이후에 높게 주는 건데 이건 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별 큰 메리트가 없어요. 최대 2억인데 뭐 4천만 더 나오고 그러니까 뭐 점수를 매겨서 진단이나 수술했을 때 계속 스코어가 올라가서 나중에 플러스 알파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직장암도 그렇고 자 직장암 3기 일단은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직장암 3기로 우리가 입원하다가 통원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항암 치료하면 보통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손 들어보세요. 거의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25번에서 29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29번 이어서 가면 우리가 화학치료나 항암치료는 거의 여기 보시면 몇 번을 하는지 아세요? 거의 25번 정도 보통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주 정도 하는데요. 1주에서 5주 정도는 방사선과 항암, 화학요법, 월화수 동시에 진행 가능하고
일주일부터 3, 4주까지는 월화 수목 금 방사선 치료 통일 토일은 뭐 이렇게 휴직 기간이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와 화학 치료, 그다음에 항암 화학 요법으로 5주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전립선 같은 경우는 더글라스 파우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로봇팔 한 개당 평균 200만원 정도. 기능이 다른 일단은 4개 기본을 사용하고 있고요.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암 종류 상관없이 다빈치 로봇암 수술 본격적으로 일단은 1000만원 이상 필요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사례가 발생이 돼서 직장암 치료 사례를 보면은 대장암이나 조영술 내시경 이렇게 하고 여러가지를 하는데요. 0기부터 2, 3기 정해지고 암진단비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항암치료와 암통원비 최대 70만원까지 한번 할 때마다 70만원 암수두비는 처음에 수술했을 때는 뭐 1000만원이다 두 번째부터는 계속 30%씩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30%씩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항문까지 도려내는 경우에는 영구적 결손으로 장루암 그래서 후유장애가 질병후유장애가 20%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후유장애 여기서 20%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표적항암도 일단 비갱신형으로 전이암과 같이 준비하셔도 매우 매우 좋다는 거죠. 앞으로 입원할 때는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암으로 입원하던가 암으로 통화할 때는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서 안 해요. 거의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에 거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입원 일당 타산이 2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와 총 납입 보험료 입원 일당도 당연히 크게 가져가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년 납하고 100세까지 딱 한다 그러면은 보험료 빨리 20년 동안 납입하고 일단은 남은 기간은 납입 없이 보장만 받으면 돼요. 보장만. 네, 디사 같은 경우는 117만원 근데 타사는 갱신형으로 평생 납입을 해야 돼요. 총 대략적으로 얼마나 갱신될지도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476만원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표적항암을 보험료가 1, 2만원 부담될 수가 있겠지만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사처럼 갱신형으로 하면 평생 납입을 해야 되고 보험료가 손해율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 자, 매회 30%씩 체증형 수술비도 약 39만명이 진단받는 재발율이 높은 갑상선암. 자, 40살에 다 한 번 다빈치 로봇 암 수술, 43살에 또 한 번 했어요. 48살에 림프까지 전이돼서 또 수술했어요. 그러면 디사 같은 경우는 3,900만원이 나와요. 1000만원, 1300, 1600 계속 30%씩 증가가 돼서 그래서 3,900만원 하지만 M사 같은 경우는 25%씩 나오기 때문에 뭐 디사보다 조금 덜하다. 하지만 또 다른 데서는 1000, 1000, 100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체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비싼 중대질환 수술이 재발하는 중대 질환 수술이죠. 그래서 이제 30%씩 체증형으로 1000만원 나왔으면 두 번째 수술했을 때 1300, 1600, 1900, 2200, 2500 이렇게 6회 체증형으로 일단은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체증형 내열과 허혈성 수술비도 있기 때문에 체증형으로 가입을 하자. 자, 디사에서는 355 간편보험이 특별한 이유 계약 전환 제도도 있어요. 고객님 할인돼서 좋고 일단은 실제 할인 사례예요. 작년에 22년 8월 달에 55세 315 플랜 그리고 3대 진단비 1000씩 수술비 가입했어요. 1년간 입원 수술 없어서 무사고 할인을 받았는데요. 315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20만원 헐 보험료가 매우 비싸죠. 그래서 325로 전화해서 183,000원 약 2만원 정도 할인됐어요. 그 다음에 올해 넘어서는 3년 넘으면 355 보험으로 약 무사고 시에는 5만원 절감된 그래서 15만원 정도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거 말고도 종합보험의 내열과 허혈성 납입 면제가 됐다. 뭐 내야 하는 돈 그리고 받을 돈 이거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싸다 보면 싸고 좋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낼 수 있다면 더 좋고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은 보험금 받을 확률이 높으면 좋을 것이고 매회 받으면 더더욱 좋다는 겁니다.
자녀보험의 내열과 허위성, 납입면제 있을까요? 납입면제? 네? 일단은 지사만 납입면제가 돼요. 타사는 내열과 허위성, 납입면제. 일단은 어린이보험은요, 다 납입면제가 돼요. 암, 내열과 허위성, 어린이보험은 다 납입면제가 돼요. 자녀보험은. 하지만 성인보험에서 내열과 허위성 납입면제가 되는 데는 지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납입면제. 납입면제는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유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를 해주는 제도로서 납입 지원과 달리 특약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 그래서 자녀보험은 내열과 허위성 납입 면제 당연히 됐죠. 종합보험은 급성 심근경색과 뇌졸중밖에 안 됐어요. 납입 면제가. 네. 하지만 요즘에는 부정맥까지 자녀보험은 납입면제가 돼요. 타사는 납입면제 안 돼요. 부정맥. 기타 부정맥 안 됩니다. 근데 지사는 요즘에도 부정맥이 납입면제가 된다. 자녀보험에. 그리고 종합보험에서는 급성 뇌졸중 납입면제 받기 쉽진 않아요. 하지만 허혈성 뇌혈관 수두시에 납입면제가 되면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건 종합보험에 납입면제 사유가 거의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없다는 거죠. 자, 일단은 이 지사의 상품에는 내열과 허혈성 수두시 납입면제가 되고요. 여러가지 이 노란색 납입면제가 가능한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더 진행시켜 납입면제 매우 좋죠. 그래서 15세부터 40세까지 종합보험에도 뇌과리 협심증 진단받아도 납입면제가 돼요. 우리 협심증 알죠? 심장이 수축되고 아프면 협심증. 그리고 우리 부정맥,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고 천천히 뛰거나 빨리 뛰거나 빈맥 섬에 이럴 때도 부정맥 진단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41세에서 75세까지 종합보험에선 뇌과리, 협심증에도 납입 면제가 돼요. 뇌과리, 뇌동맥류, 뇌과리 이런 부분 생각보다 은근히 매우 높아요. 네, 83년 11월생 장첸이죠. 얘도 장첸이야. 네, 돈 받으러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네, 올해 마흔인데 뇌, 뇌가리가 생겼어. 내가 지금 아재도 보험료 안 내도 되는 거 확실하니? 네, 이게 어설프니? 죄송합니다. 네, 15세부터 40세까지 납입 면제. 약관을 일부 발췌했는데요. 뇌혈관 진단의 정의 진단 확정. 허혈성의, 허혈성 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네, 40살이라고 해도 뇌과리 진단 받으면 지사에서 확실히 납입 면제가 됩니다. 자녀보험이 아닌 자녀보험은 원래 되지만 성인종합보험에서 지사에서는 뇌혈관 허혈성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전에는 우리가 뇌출혈만 납입 면제가 됐어요. 뇌출혈. 그러다가 뇌졸중 납입 면제. 하지만 이 네 개 코드를 더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심장질환도 보장받기 힘든 급성 심근경색실만 납입 면제가 됐지만 협심증, 기타 급성 심근경색, 만성 허혈성 이런 것에도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겁니다. 왜 얼마나 다르길래? 그냥 내용 얘기하면 모르실 거예요. 자,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급성 뇌졸중 납입 면제 되잖아요. 자, 급성 납입 면제 13만 명밖에 안 돼요. 하지만 허혈성으로 만약에 납입 면제 되는 지사 같은 경우는 약 8.2배, 13만 명에서 105만 명으로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수치예요. 챕터 2 두 번째예요. 그전에는 뇌졸중만 납입 면제가 됐어요. 그전에 뇌졸중만. 하지만 1.5배 높은 뇌혈관 114만 명이 뇌혈관 시에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네, 납입 면제가. 그리고 납입 면제가 더 좋아졌는데 보험료는 또 인하가 됐어요. 총 1월달, 4월달, 10월달에서 약 20% 정도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묶어 더블 루카. 그래서 335에서 355 보험으로 보험료가 또 인하가 되었고요. 네, 뭐 수수비도 지금 체증형으로 2배까지 수수비가 주는 데는 지금 지사밖에 없다. 자, 만약에 내가 지사의 질병수수비와 종수수비 가입했어요. 10년 후에 건강검진 받다가 수술하면 200만원 나와요. 용종제거 시 200만원 나온다고요. 하지만 M사나 타사는 달랑 고작 겨우 50만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로 나오는데도 보험료가 반값 보험료 2배 차이. 그리고 10년 뒤에는 다 2배로 보상을 해줘요. 그 질병수수비가 제왕절개, 치액, 요실금, 체류충격파 이런 생보약관을 써요. 하지만 타사는 아예 보장이 안 돼요. 보장 범위와 한도
보험료에서 지사의 수수비는 아직까지 끝판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